자, 토요일 밤의 꿀잼부장 전적 참교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참견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의 손을 넘나들며 넘볼 수 없는 대세로 뚝선 장성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네네. 본능적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는 실물 미녀 홍현이. 홍현이다. 실물 미녀 홍현이 씨의 실물을 매일 영접하는 복받는 남자 제이슨. 껍데기를 먹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걱정되는 게 50대 때 치아가 좀 이렇게 많이 깨질까 봐. 성할까? 네. 아, 괜찮지? 네. 야, 남편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냄새 맡아보시면 진짜 찬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냄새야? 남편이다. 네, 진짜 잘 어울린다. 저는 오늘 제이슨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저번에 홍현희 씨가 방송 나와가지고 뭐 할 때마다 다 할머님 핑계를 많이 대셨어요. 할머니들은 태어나면 여기에 고추장 묻히고 된장 묻히고 해요. 할머니랑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이 맞아. 할머니들이 잠깐 재울 때도 깊은 잠 재우자잖아요. 왜 자꾸 할머니 실제 사시면서 실제로 그러신지. 진짜 오늘 패션이 홍현희 씨 할머니 패션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CG도 나고 실제로 그 가끔 마른 반찬을 이렇게 와이프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반찬을 보통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밥 뚜껑 이렇게 덮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덮어놓고 그 냉장고에 안 넣고 이렇게 약간 싱크대 한 켠에 놓고 식탁에 그대로 놓고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저희 할머니 때문에 와이프가 아마 밖에 나가서 제 탓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남 탓을 되게 잘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